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국민일보 사설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장관들 총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 시비 경계해야 입니다. 요즘 장관들의 총선 출마설이 파다하다. 장관이라고 선거에 나가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여느 공무원보다 더 주목받고 여론 영향력이 큰 자리인 만큼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 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근 행보는 그리 좋게 비치지 않는다. 한 장관은 21일 대전을 방문해 자신의 문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질문을 받고선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 있으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다. 난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대구에서 대구 시민을 대단히 존경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24일엔 울산을 방문한다. 장관의 법무 현장 방문은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현지 언행은 이미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 뺨친다. 그러니 야당이 국가 예산으로 선거 운동한다며 고발 운운했을 테다. 지난 8월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선 때 여당으로 국민 심판을 받을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말해 고발당했는데 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 구조는 공무원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 언행이 선거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겠지만 현직에 있는 동안 선거운동 시비를 부른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한 얘기죠. 선거가 4개월여 뒤여도 현직 스타 장관의 정치색 짙은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각인돼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둘 말고도 장관 N7명이 더 출마할 거란 얘기가 나온다. 이들 역시 현직에 있을 때만큼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시비에 휘말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마를 굳힌 장관들은 최대한 빨리 교체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입니다. 이러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모든 행정이 민주적이며 능률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들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 제9조는요. 공무원은 중립 의무 등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에 나왔습니다. 또한 2항을 보게 되면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하고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 나올 장관들이 있다면 바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켜 시비에 휘말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